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개발선인장 꽃봉오리가 아주 가득하지요? 꽃이 피지 않았어도 꽃을 보는 듯 아주 예쁩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 하나의 입장에 이렇게 여러 개의 꽃봉오리가 가득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꽃봉오리를 하나만 남길지, 그리고 그대로 둘지에 대해서요. 이미 생긴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를 따내자니 아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유와 해결 방법 등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을 때, 새잎을 내는 잎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이 잎을 따내주면 꽃봉오리가 부푸는데 에너지를 모두 쓸 수가 있겠지요. 꽃이 부푸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은데요. 왼쪽은 이렇게 5개의 꽃봉오리 중에서 한 개만 남기고 모두 따낼 겁니다. 왼쪽 화분은 입장 하나에 꽃봉오리를 하나씩만 남길 거고요. 오른쪽에는 꽃봉오리가 있는 채로 그대로 남길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따내는 이유는요. 개발선인장은 둥근 선인장과 다르게 입장이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송이의 꽃봉오리라도 제대로 크게 피게 하기 위해서 꽃봉오리를 많이 따주는데요. 오늘은 그 비교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농원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너무 작은 것보다는 꽃봉오리가 아예 안 생겨서 구입해 와서 집에서 꽃봉오리가 생기면 선인장이 환경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꽃을 그대로 피울 수 있고요. 그런데 농원에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는 것을 구입해 왔을 때는요, 꽃봉오리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푼 상태에서 구입해 오는 것이 꽃을 더 많이 볼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꽃봉오리를 놓아둔 게 훨씬 관상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안 따는 게더 좋고요. 이렇게 실험을 할 때는 가정에 있는 개발선인장으로 비교 실험을 하면 가정에 있는 것은 같은 환경이라도 둘의 건강 상태가 매우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농원에서 동시에 구입한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실험을 해서 수백 개의 표본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모두 일반화가 될수 있는 거지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임의로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화분 중 어느 화분이 더 예쁘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모두 따냈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꽃봉오리를 따내고 열흘 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꽃봉오리는 모두 제거했고요. 왼쪽에가 꽃봉오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건데요. 열흘 사이에 꽃봉오리가 많이 부풀었죠. 한 송이만 부푼 게 아니라 동시에 부푼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지요. 왼쪽의 화분은 한 송이씩 남겨놓은 건데요. 이렇게 한 송이가 먼저 피었습니다. 아무래도 꽃봉오리 개수가 적으니까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서 꽃이 먼저 피었고요. 이렇게 아직도 한 송이가 피어 있고요. 꽃봉오리가 하나인 화분은 이렇게 부푼 꽃봉오리가 좀더 여러 개 되고요. 왼쪽 화분은 아직 부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분은 두 송이가 피었는데요.
왼쪽 화분은 꽃봉오리가 많다 보니까 꽃은 피지 않았고요. 꽃이 오른쪽 화분은 새송이가 피었는데요. 이렇게 꽃을 피우느라고 작은 꽃봉오리들은 아직 부풀리지 못하고 있고요. 왼쪽 화분은 오히려 동시에 부풀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분에 화분 다시 보면 이렇게 오른쪽 화분은 이렇게 부푼 꽃봉오리가 많습니다.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는 꽃봉오리가 많아졌지요, 더. 왼쪽은 드디어 한 송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작은 꽃봉오리도 모두 동시에 부푼 게 보이죠? 오른쪽보다 작은 꽃봉오리는 왼쪽이 더 많이 부풀었고요. 꽃은 오른쪽이 훨씬 빨리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베란다는 아주 춥다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일로 옮겨 놓고요. 밤에는 거실에 놓고 관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꽃이 지기 시작하는 꽃봉오리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꽃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왼쪽 화분의 꽃과 오른쪽의 화분의 꽃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그렇게 집중해서 꽃을 핀다고 꽃 한 송이가 유난히 크지는 않네요. 둥근 선인장의 경우 몸체가 하나다 보니까 한 송이를 필 때와 두 송이를 필 때는 꽃의 화경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개방은 입장이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꽃봉오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꽃의 크기 차이는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든 꽃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왼쪽의 화분은 이렇게 한 송이밖에 아직 피지 않았지만 동시에 부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봉오리를 비교했을 때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꽃봉오리가 더 크네요. 물론 이거는 두 개체만 비교한 거라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꽃봉오리는 제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입장이 무거워서 처지니까요. 이렇게 잘라내기만 했어요. 나중에 꽃송이를 세워보려고요. 시간이 또 지나서 여기는 이제 꽃이 피었던 꽃은 지고요. 지금 두 송이 뒤에까지 세 송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수분 공급은 한 번 더 했어요. 일반 둥근 선인장은 꽃이 핀다고 해서 물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개발 선인장은 워낙 입장이 얇아서 꽃이 피고 있을 때는 물을 추가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종이컵 반컵 정도의 분량을 화분 주변으로 한 두 번 정도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요. 물론 푹 줘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잘못하면 물웅병이 오니까 수분 공급을 그 정도로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꽃봉오리를 이렇게 떨구고 있네요. 그래서 일부러 꽃봉오리를 제거하지 않아도 선인장이 스스로 피울 수 없는 꽃봉오리는 이렇게 떨굽니다. 왼쪽의 화분은 이제 이렇게 꽃이 만발했습니다. 오른쪽 화분은 꽃이 먼저 피기 시작해서 많이 진 상태고요. 비교를 해 드리려고 들고 들어왔는데요. 꽃이 몇 송이 피었는지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송이가 피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피지 못하는 꽃봉오리들은 스스로 이렇게 떨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송이밖에 안 남겨놨는데 이렇게 떨구면
그 입장에서는 꽃이 피지 않고요. 화원에서 구입해서 왔을 때는 이렇게 작은 꽃봉오리는 많이 떨구어요. 하나씩 남겨놓아도요.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은 꽃이 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는 꽃봉오리를 제거하지 않은 화분인데요. 꽃이 화사하게 덮인 것은 이 화분은 꽃이 늦게 피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한 입장에 꽃이 두 송이가 동시에 핀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따냈다면 이 두 송이 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곳에도 이렇게 보면 두 송이가 동시에 부풀고 있죠? 그래서 한 입장에서 두 송이씩은 기본적으로 많이 핍니다. 그 다음 세 송이, 네 송이 피는 거는 베란다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것도 아직 세 송이가 모두 살아있고요. 시든 꽃봉오리는 벌써 표가 나거든요. 약간 윤기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입장에 하나만 있는 것보다 꽃봉오리가 여러 개씩 있는 게 더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꽃봉오리는 8송이가 지금 피었고요. 그래서 꽃이 핀 개수는 같습니다. 만약에 베란다가 1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베란다였다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피었을 거예요. 남향이고요. 베란다가 항상 겨울에도 10도 이상을 유지한다면 꽃봉오리를 안 따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꽃봉오리를 굳이 따내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다만 베란다가 환경이 열악해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베란다라면 꽃봉오리를 처음부터 따내는 것보다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 보면요. 먼저 부푸는 꽃봉오리가 꼭 있어요. 두 개 정도씩은 남겨놓으시고요. 나머지만 제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증명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이 두 식물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입한 개발선인장이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잖아요. 또 농원에서 개발선인장을 추라할 때는 영양분을 충분히 주어서 꽃을 필 수 있는 여건을 용토에 만들어 줘서 추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가 볕이 잘 들고요. 밤에도 1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베란다라면 그대로 두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선인장이 꽃을 피울 때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꽃봉오리가 생길 때쯤 돼서는 영양제를 좀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지금 개발 선인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많지만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영상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